안녕하셨습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해 동안 돌아가신 분들 10명 중 3명은 암의원입니다. 사망 원인 중 부동의 1위고 2위와도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면 대개 일반인들은 사형 선고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죠. 더구나 암은 재발이나 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치료도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전이 때문인 건데요. 암은 죽지 않고 계속 분열 증식을 하는 세포들이 모인 종양입니다. 원래 세포는 분열을 하면 죽어야 하는데, 암 세포들은 불사신처럼 죽지 않고 증식을 계속 해 나갑니다. 이놈들을 잡으려고 우리 몸에 칼을 대도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데는 아주 명수죠. 그리고 다른 장기로 가서 또 그것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세포가 어떤 연유로 인해 변이가 되면 이것이 암세포가 되는 것인데,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들을 모두 잡아먹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암세포를 방치하게 되고 놈들이 종양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를 포함한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공포를 느끼고 있을 이 암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암세포마저 굶어 죽일 수 있는 식단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식단에서 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음식 먹는 거니까 이건 여러모로 우리 몸과 마음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절대 미치는 장사는 아닌 거예요. 뭐 약을 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따라서 실천해 보시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윌리엄 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암 전문이거든요. 대전 그의 암을 굶기는 식사는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테드 강연은 건강한 식단에 대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암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윌리엄 박사는 식사로 하는 암 예방법은 가장 쉬우면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손쉬운 암 예방법을 곁에 두고도 아주 신박한, 더 신박한 방법을 찾기 위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요? 윌리엄 박사는 올해 1월에 헬스닷컴을 통해서 자신의 하루 식단을 공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암 전문가가 선택한 음식들은 특별하지도 비싸지도 않았고, 우리들도 그냥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평범한 하지만 건강한 그의 삼시세끼를 살펴보시자고요. 자, 아침 식사부터 갑니다. 윌리엄 박사는 아침에 녹차 또는 커피를 마십니다. 테니스에서 모든 주요 대회를 석권해버리는 선수를 그랜드슬래머라고 부르잖아요. 윌리엄 박사는 녹차와 커피가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모든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녹차와 커피를 그랜드슬래머라고 부릅니다. 특히 녹차는 풍부한 노화 지방 물질이 들어있어 아주 즐긴다고 하네요. 아침 식사로는 섬유질이 많기로 알려진 오트밀에 망고나 딸기, 블루베리, 크랜베리와 같은 그 베리류를 얹어 함께 먹습니다. 모든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을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트밀만 매일 먹을 순 없으니까 아무리 좋다 그래도 매일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오트밀 대신 오렌지와 망고, 그리고 투마릭 가루와 호두를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투마릭 가루, 이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죠. 오렌지와 망고 갈때 투마릭 가루와 호두를 함께 넣어 믹서를 돌면 끝! 이 음료가 체내 염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하답니다. 오메가3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생강과 사촌지간쯤 되는 이 투마릭.
우리말로는 강황이라 그러죠. 이것이 항암 효과가 좋다는 말씀은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레 만들 때 들어간다고 해서 카레 많이 먹는 것이 항암 효과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다 투마릭 때문입니다. 이 강황가루를 사셔서 실제로 카레 만들어 드실 때좀 더 넣어 드세요. 그러면 카레 맛도 더 짙어지고 좋습니다. 아, 건강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점심엔 뭘 먹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윌리엄 박사의 점심은 간단한 야채 샐러드입니다. 녹색잎 채소에 영양가 높은 케일을 넣고 동물성 단백질 대신 이집트콩이나 렌틸콩, 검정콩을 넣어 먹습니다. 여기다 아보카도까지 썰어 넣으면 아주 화룡점정이 되겠습니다. 아보카도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샐러드 소스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과 레몬이 들어간 발사믹 식초를 뿌리는데 이렇게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니 저희 아내가 해주는 샐러드가 이거였네요. 점심 먹고 두세 시간 지날 즈음 간식 먹어줘야죠. 입이 심심할 때잖아요. 윌리엄 박사는 이때 고소한 천연 견과류를 먹는다고 합니다. 하루 반컵 정도의 견과류를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견과류 하면 첫 손에 꼽히는 게 호두죠.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가 듬뿍 들어있어서 뇌에도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한몫합니다. 초콜릿도 즐기는데 일반 밀크 초콜릿 이런 게 아니라 카카오가 70% 이상 들어간 다크 초콜릿을 먹습니다. 요새는 카카오 함유량이 90% 이상 올라가 있는 초콜릿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먹을만 합니다. 기왕 다크 초콜릿 드시려면 70%보다는 90%짜리로 드셔보세요. 다크 초콜릿이 항산화뿐만 아니라 우울증 증세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초콜릿을 먹을 때는 언제나 행복해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는데 뭐 그게 아니라 신경 조절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래요. 저녁에는 뭘 먹을까요? 이암 전문의는 저녁에 생선 요리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파스타를 먹을 때도 토마토 소스를 넣고 마늘종과 레몬을 뿌린 통밀 파스타를 먹는데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파스타가 아니라 국수를 먹더라도 통곡물로 만든 것을 먹는 거죠. 저희 집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파스타를 해 먹는데 저희는 현미로 만든 국수를 사서 먹습니다. 일반 파스타면보다 조금 더 오래 끓이는 것 외에는 뭐 맛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드실만 해요. 빵을 먹을 때는 여지없이 통곡류로 만든 빵입니다. 희고 고운 식빵은 뭐 저희 집에서 퇴출된 지 오래됐습니다. 아예 뭐 저희 집 얘기를 했지만 윌리엄 박사도 탄수화물을 먹을 땐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흰 밀가루 빵이나 국수 대신 통밀빵이나 효모빵처럼 통곡류로 만든 제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다 듣고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시도를 해봤지만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면 왠지 뻣뻣하고 혀도 까끌거리니 입에 뭔가 걸리는 것 같이 안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다시 혀를 부드럼으로 휘감고 술술 넘어가는 그흰 음식으로, 정제된 음식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입안에서 느끼는 그 처음 며칠간의 그 낯설음만 견뎌낼 수만 있다면 건강에 좋은 것이 맛도 좋고 질감도 좋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또 건강하게 먹으면 자기 몸에게 드는 죄책감도 줄어들어서 기분도 좋아지죠. 야야, 그거 뭐 어디서나 하는 소리 아니냐? 응? 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도 건강도 왕도는 없습니다. 꾸준히 한발한발 나갈 수밖에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